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KET21.com에 가세요. 이거 왜 이리 왔어? KET21.com. 링크가 잘못됐어요. 이게 제 원조 카페예요. 이건 뭐에 쓰느냐? 이게 또 손님들께 오늘 마지막 선물이 될 거예요. KET, Korea English Teacher 21세기.com. 그래서 여기 가셔서 내일 당장 시험 끝나고 바로 하실 문법 수업에 문법 항목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시험 끝나고 나 이 수업 해야 된다. 뭐로 검색했어? 저 앞에 있는 거. 네. 바로 띄어져 있는 거요. KET21.com. 이거는 선생님들 문법 이미지 수업 종결자. 여기다 아니 왼쪽 검색창에다가 뭐 가정법 뭐 이렇게. 그거 맞는데? 검색해 보시죠. KET. 문사구문. KET. 이렇게 www.KET. 그 조회수 많 거기서 조회수 많은 걸 보세요. 오른쪽에 조회수가 있죠? 네, 그거 조회수 많은 걸 클릭해 보세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부터 네, 앞으로 선생님들은 문법에 관해서 수업 교재 연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분사구문 검색해 보세요. 분사구문 무엇이든지 자 여기. 근데 여기 조회수를 보시고 조회수 제일 많은 걸 클릭하시고 수업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수업했던 MP3까지 있어요. 이게 예. 자, 그다음 여기까지 가셨지? 그다음에 여기서 파워포인트 팝업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40인치 보기란 단추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교실에서 그냥 수업하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세요. 이게 저의 즐거운 학교라는 사이트 초창기에 선생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겠냐. 그래서 요런 기능 좀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모든 게시글이 40인치 보기로 누르면 딱 파워포인트처럼 되고 글씨가 작다. 선생님 안 보여요. 그러면 오른쪽에 글씨를 조절할 수 있어요. 크게. 네. 자, 지금 저기서 요거 크기를 눌러. 선생님 안 보여요. 그래 기다려. 선생님 안 보여. 그래도 안경 써라 임마. 이게 글씨가 이따만한데 안 보이면. 또 배경색도 바꾸실 수 있는데 굳이 바꾸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글씨인데, 와, 그죠? 대단하죠? 여기서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접주동. 이조영 실동태. 내려받기.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As soon as we saw the car accident, we called the police. 그럼 정답 아이들한테는 항상 뭔가 쓰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쓰는 것 자체가 뇌에다 아로새기는 거예요. 자 1번 뭘까요? 쓰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0.1점이라도 수행을 주셔야 돼요. 나중에 환산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정답 이거 누르시면 답이 띵동.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묻지 마. 그냥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용만 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 하지 마. 그 다음, 자, 그럼 또 상품 가져오면 다 드려야 되니까 검색하셔서 안 나오면 드립니다. 문법사항을 검색해서 오늘 선물 요거 드리겠어요. 네, 빨리 찾으세요. 아.
아이 이 보따리 장사가 보따리 다 팔고 가야지. 문법 빨리 말했다. 응. 청수 일치. 청수 일치. 이름이 이게 뭐 진짜 또 짜잔한 거 한다 이제. 있다요. 어뭐뭐뭐 아니 이어 동사는 나와서 이어 동사는 있어 있어 있어. 짜잔한 거 찾아봐. 짜잔한 거. 짜잔한 거. 자 시 기말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수업 발 근치. 풀수 있는 시험이. 당연히지 가게되면서 시제일치 없어요. 시제일치 오오 일치 일치 오 있다 주어동사 일치 있는데 시제일치 시제일치 아, 시제, 시제일치 여기 있잖아 시제 및 시제일치 그거 없을 수가 없어 엄청나게 있어요. 상관접속사가 없는데요? 상관접속사? 오, 네, 오. 등이접속사는 있는데. 오, 좋지. 등이접속사 있는데 상관접속사는 없어. 오. 짜잔, 없습니다. 저게 뭐 없는 거야? 나 드디어 장정에 뭐래? 없는 걸 알찾는데? 감사합니다. 써보세요. 공식을 잘 써보세요. 또 부끄러워. 저를 못 내려놓았어요. 야, 여기서 못 내려놓으면 애들한테 그렇지. 일단 우리끼리 내려놔야지. 인생 뭐 있어? 아니요. 인생. 내가 마음에 들었어, 좀 봐. 그러면 쓰실 수 있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사람이 게 어렵다고. 어차피 쓰는 안경이냐. 오, 보여. 보이기도 해요. 50년 안 돼. 제가 제주도 저 해수욕장 가서 여름에 저거 쓰고 다녔어요. 선생님 잘못 눈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 맞아. 눈이 보이 눈이 뭐야 다 보여. 너무 웃긴다. 이제 선물로 드릴게요. 잘 오시는. 못 쓸 것 같지가 싫은 거. 자 여기 필요한 것 같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트북 위에 쓰라. 제가 고등학교 하반 수업하면서 슈대프 PP를 설명할 때 좌절을 느낀 거예요. 애들이 슈대프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벌써 눈 탁 떨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구글에서 슈드해브로 검색을 한 거예요. 이미지들을. 그랬더니 이런 실제의 문장들이 나와. 이야 내가 이 정도를 그리면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치? 자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슈드해브 be a model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근데 이게 authentic 한 거예요. 인터넷에 자기들이 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준 거예요. Lock the door. Lock the door. MT 가서 깜빡 이거 문을 안 잠궜네. 그래서 아침에 친구들이 문을 열어서 어, 이것들이 둘이 같이 잤네. 중딩들한테요? 이게 원래 고딩 버전이에요. 고2 애들 수업할 때 그때문에 애들은 충분히 재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준비를 했는데도 주무신다? 그건 잘하네. 내비둬야 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치. 내 부모님이 아팠던 거야, 심한 My favorite song. My favorite pop song. K-pop.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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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내비둬야 돼. 왜냐면 병이거든. 이렇게 수업 준비를 했는데 안 봐? 이건 병이 있는 거야. 마음의 병이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괜히 건드리다가 시팔 소리 들어. 왜 시팔 소리 나요, 회장? 애들이 너무 푹 자서 자기가 어디서 잔지를 몰라요. 근데 옆에서 누가 친구가 깨우는지 알고 그랬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시냐? 근데 주요 교권사한테 선생님이 평상시 애들하고 별로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시발한 애가 그냥 가버려. 근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같은 선생님이면 아이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
난 너, 넌 줄 알았잖아, 이 새끼야. 선생님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관계가 아니었고 평상시 선생님이 좀 폭력적인 경우에 그 장면에서 팍 충돌이 일어나죠. 왜 때리세요? 이렇게 돼버려. 건드렸는데 때린 게 돼버리고, 그래서 교권사한테 전화 보내는. 따라서 애들 절대 깨우지 마시고, 굳이 깨우시려면 이런 도구를 이용하셔라. 애들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렇게 가서, 저는 사실 안 깨워요. 이렇게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왜 깨워. 자존심이 있지. 졸리 없는 차라. 근데 장난을 해본 거야. 저는 이 왕구정을 참 좋아해요. 뭐, 그 한 달에 한 번은 가요. 트렌드 파악을. 지금 여전히 얘가 랭킹 1위에요. 뽀로로는 뽀로로와 관련된 장난감이 없는 게 없어요. 뽀로로, 경찰차, 뽀로로, 모시기, 뽀로로 뭐 다 있어. 이걸 가지고 자는 애들, 실제로 있어요. 자는 애들 뒤에다 대고 이러잖아. 그러면 자다가 웃어. 자다가 얼굴 펴져 화면 있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좋냐 이게. 요정,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이거는 제가 매점 상품권을 걸었던. 매점 있나요 학교? 없어요. 없어요? 그럼 떡볶이 상품권. 학교 가장 가까운 떡볶이 집에 선물 주고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금액. 네, 최소한의 금액을 하면, 그럼 선생님한테 1,000원 줄 수 없잖아. 이게 왠지 어색하지. 떡볶이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야, 떡볶이 상품권 드립니다. 정답은 뭘까요? I should have been more specific. 자,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맞추시면 드립니다. 떡볶이 상품권. 정답이 여자가 한 거 맞습니다. 여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혼자 옷을.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이걸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죽으셔? 그대 무슨 마음 병이 있는 거야. 뭘까? 약간 힌트가 필요해. 아, 그렇지. 누가 얘기했니? 아, 이거는 너무 선생이야. 동생이다. 선생이야. 이거 가져와. 스페시픽은 한정적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뭔가 꼭 집었어야 된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남자를 딱 집어서 표현했어야 된다. 너는 팔자네. 이걸 맞추네. 아이고 준비고. 뭐 한 명은 집었어야 됐다는 거. 그렇지. 물 좋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물 좋을 때 그때 팍 한 놈 팍 찍었어야 돼. 인지하시네 참. 그러게요. 아, 저도 생각해 갖고. 그래. 그래 이제 이 별난 게 참 재밌는 게 많은 거야. I shouldn't have sat in the chair.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네. 그 들어갈 땐 슬라이딩해서 들어가. 근데 안 나와 이게. 왜 기가 막힌 거야. 오센틱한 거야. Sat in the chair. 이런 식으로. 아, 쉬든이구나. 쉬든. 별난 게 다 많아. 응? 이건 뭐야? 이트. 이튼 더 페퍼. 아, 언제 불러? 언제 불러? 아기들 왜 매운 거 먹으면 울잖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영어 교사가 된 게 축복인 거야. 전 세계의 자원들을 다 쓸어올 수 있어, 우리는. 이거는 이제 서술형. 이것도 이제 매점 상품권 코너예요. 쉬든. 칸도 중요해. 칸도 중요해. 쉬든. 아니, 좀 길잖아. 해보다 길인데. 두 개 드릴게요. 정답. 오, 역전. 오. 이 연애 신나는 거. 채울 것 같아, 오늘. 이거. 이게 실제로 제가 전보다
제가 실제로 구글에서 이미지로 슈드해보로 격다운표 찍고 격다운표 찍는 건 꼭 어구가 들다 들어간 게 격다운표 그걸 검색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야. 재밌잖아 이게. 한 킥킥대고 이 여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도 막 추리해가면 아하 대학교 다닐 때 톰, 제리 뭐 다 있을 때 그때 곳에 물 좋을 때 한 번 확 찍었다. 아 그 얘기를 봐. 그러니까 제 자신이 행복해. 이거 만들 어떤 데는 이거 만들다 미쳐가지고 없는 게 없죠? 미쳐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1시에 작업 시작해서 6시에 일어나는데 정말 이 엔돌핀이 막 오케이?